짧은 거. 아까 과일 이야기하면서 우장춘 박사 이야기하셨어요. 네. 우장춘 박사님 뭘로 유명하죠? 씨없는 수박. 씨없는 수박으로 대부분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네. 우장춘 박사님의 업적은 씨없는 수박이 아니에요. 어? 전혀 아니에요. 우장춘 박사님은 배추를 많이 연구하셨어요. 배추요? 배추를 연구해. 채소를? 어, 배추를 연구해서 세계적인 논문을 써요. 배추, 양배추, 갓 이런 것들. 갓하고 네. 양배추하고 배추하고 꽃피는 유채꽃 있죠, 유채. 다 비슷비슷한 식물이야. 거의 같아. 그게 같은 뿌리에서 나와가지고 조금씩 다르게 발전한 거야. 원래는 하나였는데 그 친구들이 또 나름대로 그 얘네를 이렇게 서로 잡종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거는 양배추가 되고 어떤 거는 배추가 되고 어떤 거는 갓이 되고 어떤 거는 유채꽃이 됐다는 거지.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유채꽃하고 배추하고 똑같다는 게 사실은 뿌리가. 이야. 말도 안 돼. 그거를 연구해서 세계적인 논문을 쓰셨고 그걸로 거목 과학자가 되셨어요. 와. 그런데 왜 우리가 씨 없는 수박 아느냐? 네. 유명한 과학자로 성공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얘기했을까요? 아, 과학자 유명하시다는데 뭐 신기한 거 보여주세요. 뭐가 신기한 게 있을까? 그때 당시에 일본의 최신 기술로 씨 없는 수박 유행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과학 기술을 이용하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시연을 해가지고 보여줬는데. 네. 근데 신문 기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정작 본인의 업적인 배추에 관한 연구를 별로 안 알려주고 씨 없는 수박으로 굉장히 유명하셔가지고 지금도 우장춘 박사는 다 씨 없는 수박을 생각하고 있다. 그렇죠. 아, 원래 더 훌륭한 논문을 쓰신 분인데. 씨 없는 수박은 별 상관없어. 배추, 양배추, 갓 이런 거. 갓. 갯비지. 아.